네, 아시아 문화 전당의 명소인 하늘마당과 구름다리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장터가 운영 중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상품이나 먹거리로 꾸려진 문화장터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아시아 문화 전당의 박주리 전문위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아전당에서 계속 운영해오고 있는 문화장터 아시아컬처 마켓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예, 아시아컬처 마켓은 시민들이 주인공이 돼서 만드는 일종의 문화시장인데요. 지금 현재는 광주의 핫플레이스인 도심 속 정원인 하늘마당하고 또 이제 구름다리 일대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마켓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들이 시연되는 아시아의 컬처 마켓으로 이제 만들고자 기획된 사업입니다. 네, 이 문화장터가 하반기 오픈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언제까지 운영되며 어떤 장터인지 소개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때 운영되는 컬처 마켓은요, 이미 지난주 금요일인 9월 7일부터 오픈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11월 10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우선 시민 샐러드, 홈페이지분들이 모여서 만드는 시민 샐러드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킹, 광주의 메노라는 훌륭한 버스킹 친구들하고 공연팀이 참여하는 공연존이 있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존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상반기 때 비해서 하반기 때 훨씬 더 시민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실제로 상반기 때 운영을 하고 나서 참여했던 시민 셀러분들을 중심으로 품평회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이런 국립기관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하반기 때의 또 치열한 또 공모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장터에 참여해서 운영의 주체가 되는 분들을 바로 플레이어라고 한다던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그 핸드메이드 쪽에 그 셀러분들은 이미 모집 공고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공모는 마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또 이런 문화 상품 쪽 말고도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이나 아니면 그 외 다른 그 콘텐츠 쪽에 창작하시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단체든 이런 분들을 또 별도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끼 있고 재주 많으신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또 장소와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광주 지역하고 좀 괴리가 있거나 문턱이 높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금, 토요일 가족과 함께 저희 아시아 컬처 마켓으로 놀러 오시고요. 문화예술은 그곳에서 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꽃 피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운영 중인 문화장터 아시아 컬처 마켓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